네네, 수고했습니다. 아, 오늘 같은 경우는 존2 LSD 템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은 총거리 한 120km에서 150k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평속은 30 후반 정도 잡으면은 한 4시간 정도의 라이딩이 되지 않을까. 날씨가 조금 춥네요. 예. 아, 저번주에는 좀 따뜻했는데 이번주는 좀 추운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드디어 라이딩을 스타트하였습니다. 아, 오늘 라이딩 코스 같은 경우는 남평에서 세지, 세지에서 나주, 나주에서 함평, 함평에서 영광, 그 코스를 다시 되돌아오는 코스로 라이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거리 152km, 총 획득고도 한 660m 내외의 약간의 평지성 코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존2 LSD 훈련을 진행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코스를 좀 길게 구성하여 라이딩을 진행을 하였고, 아, 사실은 영광 백수 해안도로를 찍고 오려고 했었는데, 근데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영광에서 한번 보급을 하고 다시 복귀하는 방향성으로 다시 수정해서 라이딩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딩 전 제가 계획했던 페이스들은 노멀라이즈 파워로 한 240W 내외, 그래서 평균 속도는 한 37에서 38 정도가 나오겠다 라는 생각으로 라이딩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총 라이딩 볼륨은 한 4시간 내외 정도가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라이딩 페이스를 이어갔는데, 근데 정말 날씨가 라이딩 전에는 추워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라이딩을 시작을 하니까 상당히 날씨가 따뜻하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파워를 올려서 라이딩을 진행을 했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노멀라이즈 파워가 한 260W, 그래서 평균 속도는 한 39.5 정도로 유지했던 라이딩 페이스였기도 합니다. 라이딩 하기 이전에 좀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긴팔과 그리고 기모 저지까지 입고 라이딩을 진행했는데, 가면 갈수록 날씨가 따뜻해져서 땀을 많이 흘리기도 했던 라이딩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점은 한 11km가 되는 지점이고, 초중반부 남평에서 세지 방면에 라이딩 코스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남평에서 세지 방면 같은 경우는 낙타등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신호대기 구간들도 좀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 그 길까지 좀 차량들이 많이 존재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이런 주행 상태들을 상당히 주의 깊게 생각하고 라이딩을 진행을 해야 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량들이 언제나 칼치기성 추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 같은 경우는 라이딩을 진행을 할 때 차도를 좀 많이 점령하면서 라이딩 진행하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라인 바깥선을 이용해서 라이딩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약 다운이성 구간 TT차를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존2 페이스라고 하더라도 다소 높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맛 때문에 TT차를 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로드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같은 파워 대비해서 속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LSD나 그리고 필드 라이딩을 진행할 때 TT차 중독에 지금 현재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TT차가 마냥 좋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TT차를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오늘같이 장시간 TT 자세를 이용해서 라이딩을 진행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근육통들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목 쪽, 그리고 어깨 쪽,
그리고 허리 이런 쪽에 근육통들과 통증들이 많이 호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운동의 볼륨들을 계속 TT차로만 이용해서 라이딩을 진행하는 것은 좀 신체에 과부하를 조성할 수도 있는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TT차와 로드를 같이 이용해서 라이딩을 진행을 하면 보다 더 좋지 않을까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TT차를 이용해서 라이딩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평속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떠나가지고 로드를 이용해서 라이딩을 진행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TT차를 이용하면은 상당히 강압적인, 강제적인 이런 라이딩 포지션이 TT자세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TT자세로 라이딩을 적응을 시켜놓고 로드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로드에서도 어느 정도 TT자세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페달링들도 TT 자세에 맞춰서 공기의 역학적 자세에 맞춰서 페달링도 진행할 수 있는 컨디셔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신이 TT차가 있다 라고 하면은 로드를 위해서라도 TT차를 이용해서 라이딩을 진행하면은 좀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한번 다시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은 30km 정도 라이딩을 하는 지점이고 그리고 나주에서 세지방면을 지나서 나주 영산강 코스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스 방면 자체가 플랫한 어느 정도 평지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차량들도 많이 존재하지 않는 코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라이더분들이 이용을 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영산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경치 또한 상당히 좋은 코스여서 정말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훨씬 더 많이 발견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주 방면에 자전거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도 한 5월 달에 영산강 그랑폰도 시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코스에서 ITT 시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시합을 나가진 않지만 정말 제가 이 코스를 정말 많이 라이딩을 했다 보니까 코스의 특성 그리고 이런 개요들도 한번 정리해서 추후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달리다가 조금 소변이 마려워서 잠깐의 정차 후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라이딩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들러 잠깐 정차를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와, 날씨가 라이딩 전에 좀 춥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바로 정비하고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정말 라이딩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날씨도 너무 춥고 그리고 장거리 라이딩을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여러가지 부분들 때문에 라이딩을 하기 이전에 여러가지 고민들도 하고 조금 긴장들도 많이 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라이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전투로 라이딩을 진행하면 그렇게 힘든 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풍경들도 구경할 수 있게 되고 라이딩 중에 페달링에 집중하면서 느껴지는 이런 편안함, 저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투 정도의 강도에서는 라이딩 중에 이렇게 페달링에 집중해서 쓱싹쓱싹 진행을 하면서 라이딩을 진행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TT차를 이용하면은 속도도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태에서 라이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라이딩의 재미지 않나 라고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투 강도 자체가 뭐 사이클 퍼포먼스를 어떻게 증량시킨다, 생리학적으로 뭐 아니면은 신체 부하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다 떠나가지고 그냥 필드 라이딩에서 전투 라이딩이 주는 이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로라만 타면서 전투를 진행을 했다 보니까 이런 행복을 잊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밝아지고 그리고 장거리 라이딩을 이렇게 전투 강도로 라이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인터벌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파워만 보면서 전투 강도로 크루징을 하게 되면은 정말 좀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필드 라이딩 진행하실 때 전투 강도들을 한번 이렇게 크루징 시켜가지고 라이딩 진행해 보시면은 정말 이런 재미, 즐거움들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런 봄철, 꽃도 만발하고 날씨도 너무 좋은 계절에서 이렇게 전투 라이딩을 진행을 하면은 정말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어느덧
한평 지점으로 도착하였습니다. 한 50km가 되는 지점이고 라이딩 시간은 한 1시간 15분 정도 라이딩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파워와 이런 페이스들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고 TT차를 이용해서 라이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높은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라이딩을 진행을 했는데 공사 구간들이 꽤 많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노면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구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위험한 구간들도 좀 있어가지고 주의가 필요했던 코스이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라이딩을 진행을 하면은 한평으로 올라가진 않고 보통은 목포 방면으로 이제 빠져서 라이딩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한평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평 다음에 영광을 마주하게 되고 영광에 이제 유명한 백수의 해안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백수의 해안도로를 따라서 또 라이딩을 진행하면은 투어족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은 코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코스로 라이딩을 진행을 한다면은 조금 투어적 성향은 좀 맞지 않는 게 백수의 해안도로는 너무 좋은데 이 한평에서 영광까지 가는 이 코스가 국도를 타가지고 계속 라이딩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량들이 좀 위험하게 라이딩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차량에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좀 지향하지 않아야 되는 코스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올라가는 코스 한평에서 영광 방면의 코스들은 많이 애용하진 않는데 그런데 오늘은 한번 백수 해안도로를 가고 싶어가지고 코스 구성을 했는데 백수 해안도로 때문에 코스 구성을 했는데 백수 해안도로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복귀했던 라이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런 약경사도 구간에서는 이렇게 다시 기어 변속을 해서 파워를 좀 떨어뜨리고 라이딩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오늘은 좀 컨디션도 좋고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약경사도 구간에서는 좀 더 파워를 올려나가면서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높은 파워의 인터벌을 친다던가 V2 Max 이상의 존5 파워 강도 이상의 파워들은 쓰지 않고 계속 일정한 페이스들을 연계해 나가면서 라이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존2 LSD 훈련 목적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150km 이상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은 페이스들은 후반부에 오버 페이스로 여러가지 오류와 문제점들을 발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정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8km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영광에 도착을 하였고 이제 반환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깔딱 어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깔딱 어필은 한번 인터벌을 쳐나가면서 이렇게 라이딩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500W 이상을 계속 써나가면서 의미 없는 인터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 그만큼 오늘 컨디션도 좋았고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았다 보니까 즐겁게 라이딩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체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곧 있으면 보급하면서 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터벌 쳐나가면서 이런 까딱 어필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영광 읍내에서 간단하게 보급과 정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영광입니다. 한 83km가 되는 지점이고 한 2시간 정도 시원하게 달린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즐겁게 라이딩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반환을 하고 다시 리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의 보급 후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렇게 잠깐의 보급 후에 다시 라이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컨디션도 괜찮고 날씨도 너무 좋았다 보니까 영광까지 한 83km가 되는 지점 나주 방면에서 잠깐의 화장실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는 무정차 라이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정비 후에 라이딩을 진행하게 되었고 복귀길 라이딩에서는 지금
영상에서는 당기지 않았지만은 아 너무나 큰 맞바람을 맞으면서 라이딩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탈탈탈탈 털리기도 하였던 라이딩 페이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라이딩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어느정도 측풍성 구간들도 존재해가지고 아, 약 다운힐 구간에서는 좀 더 높은 페이스를 연계하면서 라이딩을 이어갈 수도 있는 구간들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게 한쪽 방향으로 라이딩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풍도 있고 뒷바람도 있고 앞바람도 있고 언제나 모든 바람들을 다 맞으면서 라이딩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뒷바람이 분다고 해서 너무 신나지 않고 그리고 맞바람이 분다고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오로지 아, 존투 정도의 파워를 유지하면서 라이딩 진행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이어나가 주시면은 계속 적정의 페이스 그리고 좋은 기록들도 여러분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존투 라이딩을 진행을 할 때 가민의 데이터 필드를 구성을 할 때 평균 속도의 섹터를 집어넣지 않고 라이딩을 진행합니다. 그 평균 속도가 있게 된다면 계속 그 평균 속도를 의식하게 되고 그 평균 속도를 계속 의식하다 보면은 이런 맞바람 구간이나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구간에서 좀 오버 페이스를 가져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욕심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평균 속도를 지워버리고 라이딩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는 이렇게 꾸준히 라이딩 하는 게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속도나 평균 속도 같은 정보들을 데이터 필드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파워, 노멀라이즈 파워, 시간, 케이던스 이런 것들로만 구성해가지고 라이딩을 진행을 하시면은 그래서 오히려 속도를 의식하고 라이딩 하는 것보다 속도를 모르고 라이딩을 하는 게 오히려 라이딩 끝나고 나서는 더 높은 속도로 마무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말 많이 라이딩을 진행을 했죠. 한평 방면이고 105km 내외 정도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막 엄청 힘들다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런데 장시간 이렇게 TT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허리 쪽에 통증들이 좀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특히나 그 안장통이라고 하죠. 예, 계속 지속적으로 TT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안장통이 조금 존재해서 저를 좀 힘들게 했던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심박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리가 쥐가 나고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차분하게 라이딩을 이어나가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귀 라이딩에서는 그냥 무정차 예, 계속 트래픽이 있지 않는 한 계속 무정차로 라이딩을 계속 연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30km가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뒷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좀 더 낮은 파워를 이용해서도 높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즐겁게 라이딩을 진행할 수 있었던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구간은 평지성 구간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달려나가면서 라이딩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뒷바람이 부는 것보다 오히려 후반부에 이렇게 뒷바람이 불어주는 게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경사도 구간에서 댄싱을 쳐나가는데 이런 댄싱이 페이스를 올리기 위해서 댄싱을 친다기보다는 안장통이 좀 심하고 그리고 이 허리 쪽에 통증이 좀 있다 보니까 댄싱으로 풀어주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구간은 차량이 칼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선에 이 봉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월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면은 차량이 추월을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도 저도 차량을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게 자전거가 평소 10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차량이 뒤에서 있으면 상당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저런 구간에서는 최대한 차도 외측으로 주행하면서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드디어 거의 마지막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게 영상이 담기지 않았는데 후반부 구간에 상당히 많은 행사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안전요원들이 차량을 통제하는 구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트래픽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후반부에 뒷바람도 불기도 해가지고 마무리는 평소 40으로 마무리를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라이딩을 진행했는데 이런 트래픽들이 좀 많이 형성을 했다 보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라이딩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훈련을 목적으로 라이딩을 진행하긴 했지만은 제가 라이딩을 하기 이전에 들었던 이런 걱정과 스트레스를 전부 다 날려버릴 만큼 정말 즐겁게 라이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었던 라이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한 150km 이상 라이딩을 혼자서 진행을 할때 가장 높은 평속적 기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즐거움의 배가를 시키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연한 봄을 느낄 땐 자전거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분한 페이스로 라이딩을 진행하면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이렇게 봄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안전하게 사고 없이 부상 없이 라이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부상 당하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계속 라이딩 즐겁게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라이딩,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